이 기능의 약간 최악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 160Hz는 LG에서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모니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LG의 E7GP950입니다. 근데 오늘 소개할 게 이 모니터 한 대밖에 없냐?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바로 LG의 E7GN950입니다. 제가 모니터 두 대를 같이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두 모델의 스펙 자체가 HDMI 2.1 지원을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HDMI 2.1 지원이 되는 스펙 하나만 차이가 있는 건데 도대체 왜 모니터를 두 개를 샀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HDMI 2.1을 추가로 지원하는 E7GP950을 구매를 하고 E7GN950은 이번 빅스마일 데이에 할인을 받아가지고 원래 109만원인가 판매를 하는 제품인데 84만원으로 할인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좀 저렴하게 샀어요. 여튼 일단은 E7GP950은 제가 오픈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제품 까면서 부속들이랑 이런 거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박스에는 디스플레이 품질 확인서라고 이제 캘리 된 거 확인해 주는 게 있는데, 이전에 들어있던 제품들에 비해서 단일 제품의 측정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통일돼 있는 품질 확인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댑터, USB 모니터의 허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업스트림 케이블, 그리고 HDMI 케이블, DP 케이블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모니터 뒷면에 LED가 나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사운드 동기화로도 가능하고 컴퓨터 모니터에 나오는 영상 화면하고도 동기화를 해서 LED를 이렇게 쏠 수 있습니다. 안에 HDMI 2.1만 다른 줄 알았는데 이것도 다르네요. 여기가 E7GN950은 지금 그냥 매끈한 그런 디퓨저로 돼 있는데, E7GP950은 보시면은 여기가 지스킬의 로얄 개들처럼 불규칙적인 무늬로 바뀌었습니다. E7GN950은 지금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 얘는 안으로 들어갔네. 오, 그거 말고 나머지 부분은 전혀 차이가 없죠? 스탠드도 바뀐 스탠드, 이 밑으로 케이블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마우스나 키보드 케이블을 밑으로 넣어가지고 선을 좀 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스탠드 자체도 기존에 비해서는 훨씬 더 튼튼해졌고요. 근데 이제 LG 스탠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위블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됩니다. 왼쪽 피벗은 역시나 안 되고, 약간 이 정도만 왼쪽으로 넘어가고요. 오른쪽 피벗은 넘어가고, 틸트 되고, 높이 조절되고. 네, 여기까지 간단한 외형 부분을 보여드렸고, 그래서 제가 스펙도 비슷한 이 제품 두 개를 구입한 이유를 지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모니터들의 기본적인 스펙은 27인치의 사이즈에 4K 예상도에다가 160Hz의 주사율을 지원을 하고 DCI P3 98%의 색영역도 지원을 하면서 디스플레이 HDR 600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LG가 지금 가장 메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끝판왕 게이밍 모니터 두 개입니다. 근데 이 제품들 가격이 끝판왕 모니터인 것 치고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를 해드렸었던 한성 모니터 4K 144Hz 모니터 있죠? 그게 무결점으로 하면 749,000원이었었죠? 근데 지금 이 친구 제가 할인 받아가지고 84만원에 구매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격 차이가 10만원도 안 납니다. 정상 가격 기준으로 하면 109만원이기 때문에 3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30만원 차이가 나는 그 기본 가격 기준으로도 스펙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왜냐면 지금 32인치 ASUS에서 나오는 거, 그 미니 LED 달려가지고 하는 그 제품이 한 3에서 400 정도에 출시를 할 예정이고, 나머지 4K 144Hz 이런 지원 제품들은 뭔가 너무 스펙이 좀 떨어지거나 너무 과하게 기술을 끌어온 제품들이라서 가격이 막 200 이렇게 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제품이 거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한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제가 E7GP950을 구매한 이유는 국내에 출시한 모니터 중에서 HDMI 2.1을 지원하는 단 하나의 모니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써보려고 구매를 한 거고, 애초에 원래 구매하려고 했던 제품은 E7GN950 이 제품이었었어요. 근데 이 제품 할인하는 김에
같이 추가로 구매를 한 거고요. 근데 제가 이 모니터를 메인 게이밍 모니터로 사용할 게 아닌 게 제가 QHD 240Hz 모니터를 메인 모니터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144랑 240이랑은 생각보다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해상도 얻는 거에 비해서 부드러움이나 반응 속도 부분에서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게이밍 모니터로 쓸 생각은 없고 서버 모니터! 인터넷 창 띄워두는 서버 모니터로 사용할 겁니다. 아무튼 일단 제가 이 모니터는 측정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보여드리면 색역은 스펙에 나와 있는 DCI-P3 98%를 넘는 98.4%를 지원을 하고요. 이게 아까 공장 색교정이 되어서 나온 제품인데도 기본 세팅에서는 색온도랑 감마가 조금 튀고 기본 밝기가 82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밝기도 스펙인 400칸델라에 비해서 조금 낮게 측정이 됐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커스텀으로 옵션을 조금 만져주니까 감마는 밝은 부분에서 조금 튀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원래 LG 디스플레이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사용했던 나노 IPS 이 기술을 사용하는 모니터들의 단점이 있었어요. 바로 명암비입니다. 명암비가 항상 프리미엄 가격대의 모니터인 것 치고는 항상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 제품은 동일하게 나노 IPS 기술이 탑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명암비가 1000대 1 이상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전 제품들에 비해서는 장족의 발전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 정확도 부분도 평균 1 미만으로 몇백만 원짜리 작업용 모니터 수준으로 색 정확도가 뛰어나게 나왔어요. 근데 채도가 높은 특히 레드 색상에서 색 정확도가 조금 뒤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뭐 이 정도로도 웬만한 전문 작업에선 쓰는데 엄청난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조금 아쉽다. 그리고 색 균일도 부분은 전혀 문제 없이 잘 나와줬고요. 그리고 모니터 옵션 중에 sRGB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그 옵션을 사용을 하시면 색역력이 sRGB 수준으로 좁혀지면서 sRGB 기준 95.6%의 색 영역을 지원을 합니다. 100% 근사치로 맞춰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sRGB 모드로 바꿨을 때 색 영역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sRGB 모드로 바꿔도 색 영역은 그대로인 제품들 아니면 개판인 제품들이 진짜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플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색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 작업을 해도 될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 모니터에는 진짜 개쩌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기능입니다.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거는 모니터의 색을 어느 상황에서나 균일하게 볼 수 있게 표준 수치에 맞춰가지고 이 모니터의 색상을 바꿔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은 다 됩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에는 문제가 있는데 그 단점 중에 가장 거슬리는 부분이 컬러의 개조가 막 나뉘어서 보이는 컬러 밴딩 현상이 있는데 모니터에 직접 캘리브레이션 값을 입력을 하는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은 이런 단점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기능은 막 몇백만 원짜리 모니터 요즘에는 가격이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100단위 이상의 그런 모니터들에서 지원을 하는 기능인데 이 모니터는 게이밍 모니터가 거의 주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능까지 탑재를 한 거예요. 근데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이런 컬러 리미터 같은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추가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지원하는 장비 목록은 여기를 보시면 나와 있고 캘리브레이션 절차도 제가 영상 설명에 설명서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그거를 보고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니터의 게이밍 성능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텐데 이 모니터가 주사율을 몇 가지 지원을 하죠? 160Hz까지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 기능은 모니터에 있는 오버클럭 설정을 활성화를 하셔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능에 약간 최악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 160Hz는 LG에서 보증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보증을 왜 안 해준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모니터를 160Hz로 설정을 했을 때 모니터가 가끔씩 그 화면에 막 줄이 막 착착착착 하면서 모니터 화면이 깨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품 불량일 때도 이런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LG에 연락을 했죠. 이런데 제품이 초기 불량인 것 같다.
혹시 이거를 교체를 해줄 수 있냐 해가지고 기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160Hz는 보증을 해주지 않는데요. 왜냐면 이 모니터의 기본 스펙은 144Hz까지만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고 160Hz는 오버클럭을 했을 때 지원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모니터 옵션 키는데도 이걸 켰을 때 문제가 생기면 막 끄고 써라 이런 것들이 있고 제품 설명하는데도 이건 보증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적혀 있대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거든요. 아무튼 이건 보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리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4Hz 했을 때 그런 증상이 생겼다면 뭐 교체하거나 처리를 해줄 수 있겠지만 160Hz는 보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AS를 해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공식적으로 들은 거니까 공식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160Hz로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특정 상황에서 화면이 깨지기 때문에 그냥 144Hz로 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보면 되겠죠. 여튼 나머지 게임하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 바로 응답 속도 잔상이죠. 이 모니터 오버드라이브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매우 빠르게에서만 역잔상이 발생을 하고 160Hz 기준에서는 빠르게 기준으로는 가시적인 역잔상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를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빠르게 상태에서 잔상의 수준을 말씀을 드리면 진짜 최고예요. 아 좋습니다. 체감적인 잔상은 웬만한 TN급이 와도 비비는 수준 그 정도로 잔상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게임하시는데 그 부분은 전혀 문제는 없는데 이 모니터에서 약간 걱정인 부분은 바로 DSC로 고주사율을 구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 DSC를 왜 쓰냐면 이 모니터는 디스플레이 포트 1.4까지만 지원을 하는데 디스플레이 포트 1.4에서는 4K 144Hz를 네이티브로 그러니까 그냥 신호를 보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대역폭이 안 됩니다. 대역폭이 좁아요. 이 대역폭이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4K 144Hz를 모니터들에서 구현을 하고 있는데 이 모니터는 DSC 쉽게 말해서 두 배로 신호를 압축을 시킨 다음에 모니터로 보내서 모니터에서 풀어가지고 이거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려했던 건 그래픽카드에서 이 신호를 압축을 시킨 다음에 모니터에서 압축을 푸는 거니까 압축하고 압축 푸는 시간이 추가돼서 인풀렉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었었는데 이거는 다른 곳에서 테스트한 자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될 텐데 일단은 있긴 한데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적은 수준입니다. 제가 실제로 게임을 해봤을 때도 HDMI로 해서 게임을 해보나 DP로 꼽아서 게임을 해보나 거의 느껴지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아 근데 중요한 거 이게 HDMI 2.1을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HDMI 2.1 대역폭이 4K 144Hz 10비트까지는 무난하게 지원하는 대역폭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 모니터의 HDMI 2.1은 4K 120Hz 12비트까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DP로 했을 땐 160Hz까지 가능한데 도대체 왜 HDMI에서는 120Hz까지만 지원을 하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는 펌웨어 업데이트로 지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스펙상으로는 4K 144Hz 10비트가 가능하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품의 스펙에 관해서는 얘기를 다 한 것 같고 제가 이 모니터를 게임 컴퓨터의 메인 모니터로 사용 안 하는 이유가 아까 전에 주사율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4K 해상도 때문이에요. 그러면 QHD보다 4K가 해상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선명한데 도대체 왜 해상도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것도 있냐고 물어보시면 해상도 높으면 좋아요. 선명하고 정말 좋은데 27인치의 4K를 네이티브 그러니까 화면 확대 기능을 사용 안 하고 사용하시면 너무 작아요. 이 아이콘들이나 마우스 커서나 이런 게 너무 작아가지고 적응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하이 DPI라고 배율을 넣어 사용하는 옵션을 사용을 하는데 윈도우 10의 이 하이 DPI는 정말 쓰레기예요. 이게 모든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잘 적용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안 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 적용이 되더라도 막 이상하게 되거나 하는 프로그램들도 아직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진짜 맥을 본받아야 돼요. 맥 같은 경우는 5K, 6K 이런 모니터를 사용을 해도 이 하이 DPI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총 두 가지 하이 DPI, 주사율 자체가 좀 낮은 이 부분 때문에 메인 게이밍 모니터로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는 안 맞는 거지만 4K 고주사율 게이밍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모니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설명 안 한 거 한 가지 더. 이 모니터 베젤을 보시면 베젤이 정말 얇습니다. 이게 무슨 옥사이드 TFT인가? 뭐 해가지고 그 신기술이 들어갔다고 하던데 다른 모니터에 비해서 베젤이 정말 얇아요. 간지가 정말 오져버립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소개는 끝내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